안녕하세요, 막대만 소디입니다. 저번엔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나이트 배틀로얄 같은 경우는 에픽게임즈에서 현재 무료로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 중에 하나고요. 원작 포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무료로 해볼 수 있다고는 합니다. 좀 해보긴 했어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도시에 가는 것보다 외곽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한 무기 파밍을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도시에서는 일단 들어가면 나오질 못해요. 무기는 많이 얻어도. 근데 외곽에서는 무기를 많이 얻지 못해도 좀 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다른 곳을 갈 수 있죠. 도시에 한 번 갇히면은 나오질 못해요. 이동수단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여기 위로 가서 이게 좀 약간 좀 뭔가 불편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최적화가 좋다는 점. 배그는 제가 건물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건물이 깨져 보여가지고 안에 들어가지질 못하더라고요. 포트나이트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좋긴 한데, 근데 대신에 여기 비비기 안 되고 개꿀. 제가 몇 번 해본 바로는, 그리고 어디 커뮤니티 사이트 보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포트나이트가 안 좋은 게 저게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도 보이고 적도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스코프가 없다 보니까 내가 멀리서 쏘는 게 좀 힘들긴 하죠. 어설트 라이플이나 스나이퍼가 아니라면은. 스나이퍼 같은 경우는 조준경이 달려있고, 어설트 라이플은 조준경이 달려있는 것 없는 것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배그는 확실하게 파밍 위주인데 여기는 뭐랄까 파밍도 하고 만들기도 해야 되고 그런 위주라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무기 얘기로 돌아와서, 예, 샷건이 제일 1티어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는 사거리 순서, 그 다음으로는 저격총이 좋고, 그 다음으로는 어설트 라이플이 좋고, 세 번째로 권총과 SMG인데 SMG랑 권총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배틀그라운드 생각해서 SMG 먹었다고 좋아할 일이 절대 아니에요. 어설트 라이플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샷건이 제일 좋아요. 세 방 맞추면 끝나기 때문에. 가까이선 두 방 정도고. 붕대 감아서. 75밖에 안되네. 배틀그라운드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기 적 보이죠? 봤나? 일단은 빼고 대로소플로 숨어서. 이게 3인칭의 좋은 점이긴 하죠. 배틀그라운드로 이런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 그리고 포트나이트는 엎드리기가 안 돼요. 무조건 앉기, 뛰기 밖에 안 돼요. 걷기나. 약간 좀 이런 건 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엎드려 봤자 숨을 만한 곳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뭐 의미 있나 싶긴 한데. 뒤에 사람 왔는데 사플 안 하고 여기 벽 깨고 있었죠. SMG 있었는데 SMG를 안 쓴 거 보면은 그냥 포기한 것 같고요. 아, 이렇게 재료 얻으면은 인벤토리 안 들어가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인벤토리랑 관계없이 나무 캐고 메탈 캐고 블럭을 캐도 따로 관리하는 게 약간 좀 배그에서는 스트레스 받긴 하잖아요. 그니까 뭐 2배율 들고 갈지 4배율 들고 갈지 뭐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붕대는 몇 개 챙겨가야 되고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확실히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직관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것만 들고 가고 뺄 건 빼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다른 게, 물에 들어가면은 그냥 그러니까 허리까지밖에 안 와요. 그래서 무기를 쏠 수 있고, 헤엄은 안 치더라고요. 이동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긴 한데. 근데 그러니까 뒤에 계속 쏴도 저를 못 맞추잖아요. 이게 스코프가 없어서 그래요. 스코프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냥 크로스에 헤어보고 맞춰야 되는데 진짜 이 더럽게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나름 난이도 조절은 괜찮겠다라고 보긴 해요. 애초에 은암패 할 것도 없는데 저게 그러니까 스코프까지 그거 파밍으로 나온다면은 힘들겠죠. 아예 돌아다니는 사람이 거의 뭐 사슴 수준으로 되는 거니까 고라니 마냥. 일단 뒤에 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를 쏘러 오겠죠 아마. 숨어주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허름한 집들이 되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여기서 싸움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 같아요, 되게. 맞죠?
샷건이 좋은 게 이거예요. 너무 사기예요, 진짜 샷건이. 붕대는 그러니까 뭐 배그랑 마찬가지로 많이 들고 갈 필요는 없고. 일단은 나무 좀 더 얻어가지고 벽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재료마다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울타리에서 틈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틈이 보이는데 그 틈 사이로 사람을 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쏠 수는 없고 그냥 시각적인 효과로서 우위를 보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플레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약간 좀 배틀그라운드는 그러니까 이 총이 어떤 탄을 쓰는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힘들긴 해요. 그러니까 어설트 라이플이 뭐 미들 블릿이 총 3종류? 4종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라이트 블릿, 헤비 블릿, 미들 블릿, 쉘 하고, 뭐 RPG는 RPG 뭐 따로 탄이 있으니까 그건 생략을 해두고, 약간 좀 탄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배그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 화면에서 해가지고 옮기는 게 안 돼요. 가방이란 시스템도 없다 보니까. 근데 애초에 뭐 수집할 게 탄, 무기, 수류탄, 물약, 뭐 상자, 아 그래 함정. 근데 이거는 저도 잘 못 쓰겠어요. 이거 함정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곳에만 있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상자를 깨서 없애거나. 무튼 네, 제가 알지 못한 건 몇 가지 있지만 그래도 뭐 나름 뭐 재밌게는 했습니다만. 근데 이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름한 집인데 허름한 집을 내가 다시 복구를 못하는 거. 복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허름한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내가 완벽하게 없애야 돼요. 그것도 좀 안 좋기도 하고. 지금 들리는 이 소리 있죠? 이 소리는 주변에 상자가 있으면 들리는 소리인데, 이 소리 너무 싫어요. 진짜 이 소리 때문에 사프리 잘 안 돼요. 이건 좀 패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가구들을 부셔가지고 블럭을 얻거나 나무를 얻거나 메탈을 얻거나 할 수도 있죠.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그에서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배그에서는 침대 있고 옷장 있어도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만 가져갈 수 있고, 못 가져가는 거는 못 가져가는 거 그대로 놔두고. 그거는 좀 아쉬웠기 때문에 포트나이트에서는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렇게 잘 보이죠, 진짜. 근데 쏘는 게 이렇게 밖에 못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제가 운 좋게 거의 한 90방 정도 맞춘, 그니까 90 데미지를 준 것 같은데, 그니까 저런 식으로, 그니까 내가 피해를 좀 입으면은 바로 벽을 설치해가지고 은폐할 곳을 만드는 거죠. 이게 배그랑 좀 많이 다른 점이긴 해요. 좋아요, 근데 그러면. 되게 배그보다 가볍고, 배그보다 신경 써야 할 게 별로 없고, 내가 어디에 벽을 설치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서 위점을 봐야 되고,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되게 편하고요. 타격감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 뭐 차차 해결되겠죠. 대신에 그것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위치에 내렸을 때, 내가 어디 위치에 내려도 상대방과 똑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건 좀 아쉬운 것 같긴 해요. 저렇게 빼꼼. 그러니까 상대는 빼꼼하지 않아도 내 위치를 알잖아요. 근데 나는 상대 위치를 모른다는 거. 이게 뭐 3인칭이랑 비슷하게, 3인칭 뭐 만의 특징이긴 한데, 약간 좀 배그랑 다르게 본다면 1인칭이 없다는 거. 포트나이트 1인칭으로 나오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뒤로 가서, 상대가 계단을 만들어서 잘 봤던 거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쏘면 되죠. 샷건은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쏘면 돼요. 어설트 라이프는 나한테 한 발 한 발 데미지를 모두 쏴야 하기 때문에 엄청 힘들죠. 너무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샷건 안 썼을까? 이 사람은 샷건 들고 있었는데 저게 근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가? 무튼 이 소리가 너무 싫어요, 진짜. 샹 하는 소리가 진짜 이 소리만 안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구급 상자 있고 붕대 있고 이런 거는 다 비슷비슷하죠. 아, 그 대신에 그거는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나이트에서는 물약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약이라는 게 배틀그라운드에서는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경찰 조끼 같은 거. 그러니까 물약을 먹어야지만 방어도가 생기고, 네,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해요.
약간 좀 되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물약이 그냥 뭐지? 그냥 포션인가? HP 포션인가? 그런 거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그냥 직관적인 시스템, 진짜 딱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처럼 뭔가 에너지 음료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소비 아이템으로는 붕대, 구급 상자, 물약 끝. 그리고 뭐 투척 무기로는 수류탄 있고. 그뭐 수류탄 위에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더 있긴 하겠죠. 블럭마다 뭐 내구도 있는 거 좋긴 좋고. 뭐 일단은 아까 전에 뒤에 한 사람 더 있던 거 같긴 한데. 아, 이게 인벤토리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뭐지?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자꾸 배틀그라운드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투명하게라도 보이잖아요. 그니까 인벤토리를 그 포트나이트에서는 인벤토리를 진짜 빨리 껐다 켜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시야 확보가 돼요. 이건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도 뭐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빠르게 할 수는 있죠. 일단은 적응은 쉬우니까. 인벤토리에서 신경 쓸 거는 그냥 버리고 몇개 뿌릴 것인지만 보면 되니까. 애초에 포트나이트는 가방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파밍할 건 별로 없고요. 파밍할 거는 무기, 뭐 재료 이게 끝이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어디에다 만들고 그것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죠. 대신에 그러니까 쏘는 방법, 쏘는 방향 이런 게좀 다르긴 하죠. 탄속이 있고 그런 게좀 많이 차이 나긴 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틈 쏴도, 그러니까 그 틈에 있는 벽에 맞기 때문에 조심해서 쏴야 한다. 딱 그거 말고는 뭐 별로가 없습니다만. 이 자리 아까 전에 다시 돌아왔던 자리인 것 같은데, 뭐지? 맞나? 아무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애매하게 나 있어요. 아, 저 사람 있네. 너무 늦었다.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포트나이트. 수고하셨습니다.